말이 좀 전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조금 일정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이따가 나중에 좀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원장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나오시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원장님 혹시라도 요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뭐 아니, 평소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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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라이브예요? 예, 그럼요. 예, 여기 딱 서가지고 예, 저쪽 예, 보시면 돼요. 여기 보고 말하는 건가요? 네, 앉으시면 네. 됩니다. 네.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아, 예. 아, 탐사 말만 들었지 실제로는 못 봤는데 지금 막 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저기 우희정 교수님, 아, 예, 양희상 목사님, 아,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예. 성함은 들어봤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예. 그렇습니다. 예, 유명하신 분인 건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니 저희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예. 죄송스러운데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서울 근처에서는 참 멋있는 그러니까요. 곳이죠. 네. 아 일단은 저희가 진짜 밥 먹다가 결정이라기보다도 전화를 드려가지고 이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소장님이 스펙이 그렇게 세구나를 생각하셨대요. 아이고 제가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빨리 서라고 친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뭐 멋있는 곳이다 이러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수사님 뵙고 이렇게 뵈니까 멋있는 분들이 계신 곳이네요, 여기가. 예. 아, 저희 수도원은 세워진 지가 한 30년쯤 됐고요. 서울 근교에 이제 서울교구 이제 신자들이 어떤 영적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곳. 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오아시스인데, 오아시스가 무슨 물, 댐처럼 물이 많은 필요는 없잖아요. 왔다가 들러가는데 누가 오느냐 하면 목마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큰 역할을 못하지만, 저희 집에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어떤 목마름이든지 다 해소될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발전하는 게 아니고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유지하는 거. 언제 와도 우리 이 삶의 형태에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가능하면 시대에 좀 끼어 있고 예, 뭐 이렇게 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할까요? 큰 횃불 아니지만 하여튼 꺼지지 않는 촛불. 꺼지지 않는 촛불. 촛불. 아, 예, 항상 제자리를 지키는. 예, 그런 자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아, 준비된 게 아니라서. 아니, 방송 여러 번 나오신 분 아, 준비된 게 아니라서 제가. 예. 아니, 라이브가 그런 맛이 있죠. 다 준비가 나오면 좀. 예. 그렇죠. 하긴 준비하면 못 나옵니다. 아, 네. 네. 긴장돼서. 늘 날것이 좋잖아요, 날것이. 아니,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수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개신교회는 이런 게, 이런 데가 존재하나.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들이 다 문을 때려 잠그고, 어떻게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혹은 뭐, 난 너희들보다 나 이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게 교회가 아닌가 싶은데 저도 뭐 이제 얘기는 들었어요. 수도회마다 성격이 좀 달라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와서 이렇게 뵈니까 야 정말 이런 곳이 있구나 너무 좀 그 감동이 됐고 제가 요즘 난 속병이 여기 오니까 갑자기 추운데도 불구하고 속병이 안 나은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그냥 확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이었고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도 저희 다음에는 저희 아내랑 한번 여기 와서 좀 바람 좀 이렇게 쐬듯이 한번 쉬고 거닐면 참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1년에 여기 와서 며칠 정도 이렇게 네. 여기 와서 기운을 얻어갑니다. 하긴 저도 가족이랑 함께 와야 되겠네요. 여기. 네. 근데 한편 저희 이제 불교 입장에서 보면 불교도 굉장히 이렇게 수행과 노동을 함께하는 또 이런 흐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내 불교 현실은 정말 이런 분위기가 거의 없고 뭐 요즘 뭐 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몇몇 뜻 있는 스님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공간은 있는데 이렇게 정말 종단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이런 것을 진짜 활성화시키는 게 너무 없거든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참 그런 게 너무 이 불교 쪽에 좀 부족하고 불교는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격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종단 차원에서 오히려 안 하고 이렇게 뜻 있는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좀 하는 공간이 있어서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승려분들도 많이 와서 좀 배우고 네, 이런 거를 좀 맞습니다. 이 국내 불교의 하나의 문화의 형태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어요. 아마 그 대천덕 신부님 그 지금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대천덕 신부님 계실 때는 몇 번 갔거든요. 비슷해요. 거기도 노동을 합니다. 이 들어온 사람들이 한 3박, 2박 3일인가가 있을 수 있고, 일반인들 신청하면. 그리고 원하면 그 본인들이 가서 농사 짓고 이런 걸 가서 참여할 수 있고, 또 거기 가면은 침묵 시간이 있어요. 한 시간인가? 낮에 1시부터 2시까지인가? 아무튼 그 시간이 있는데, 몇 번 가서 제가 거기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성공회니까 거기는 개신, 완전히 개신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곳이 있어서 참 좋았고, 근데 지금은 또 조금 뭐, 예수원도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좀 뭐 바뀌었다는 얘기도 들리긴 하는데, 그 이후로 정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저도 네, 지나가다가 들리든 네. 마음 먹고 한번 오든 나중에 김군 소장님 오시면 그때 또 한번 저도 따라와도 좋을 것 같고 너무 아무튼 좋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국내에도 이렇게 노동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을 함께하는 이런 수도원 꽤 많이 있나요? 요즘은 이제 노동하는 것이 좀 인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취미를 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취미가 아닙니다. 예, 생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생계지만 그야말로 생계 목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목적은 또 생계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생계를 생각하면 농사 안 짓고 더 쉽게 그렇죠. 돈 버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넓은 땅에. 예. 그러니까 예.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큰 횃불 될 마음이 없어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예. 뭐든지 크고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상징성이잖아요. 네, 네. 시대의 표징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변함없는 모습. 그러니까 한번 방문해야 모릅니다. 하지만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시면 야, 수염 그대로네. 뭐 하나도 안 바뀌었네. 뭐 이런 거죠. 사람이 잘 안 바뀌는데 네, 안 네. 바뀌는 게 아니고 뭐 바뀔 것도 없죠. 원래 그 근원적인 모습이잖아요. 네. 마치 뭐 자연스러운 모습. 뭐 아담과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예 아니지만 그냥 모습. 아이 같은 모습이죠. 네. 상식적인 모습들. 네. 그래서 사람이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살려면은 또 맞춰 살아야 되고 양보도 하고 때로는 또 뭐랄까 이웃에 불나면 물들고 가야 되고 예 뭐 등등 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 이게 갑자기 불려 나온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왔는데 예. 갈 수도 없고 있잖아요. 오라고 해야지. 오지 마라 갑니까, 제가. 또 분명히 여기 오면은 무슨 질문 할지 모르지만 좀 긴장되죠. 뜻한 사람이 제가. 예. 그렇지만 저도 그냥 뭐랄까, 뭐 부끄러울 건 없습니다. 예. 네. 좀 두렵긴 하지만 부끄러울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뭐랄까, 그냥 맡긴다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맡긴다. 예. 알고 보면 뭐 저분들도 좋은 분들이에요. 다 좋은 분들이에요. 예. 그래요. 이제 곧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마무리로 제가 우리 네. 원장 수사님께 부탁 하나 드리면 네. 여기가 꺼지지 않는 불로 계속 남아주시기를. 예. 그래서 아, 촛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촛불. 작은 촛불. 주시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와도 되죠? 됩니다. 예. 아, 예. 장소 제공은 제가 잘합니다. 아, 또 우리 시청자들도 와도 됩니까? 됩니다. 아, 예. 됩니다. 예. 다음에 예. 시청자분들 여기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만나면. 예. 제가 약간 좀 자랑을 좀 하면요. 자랑 좀 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신 것처럼 네. 이 자체가 하나의 상징이죠. 네. 왜냐하면 너무 훌륭한 분들은 사람들이 어려워합니다. 마치 조민 씨가 취직 못하는 것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네. 훌륭한데 다 두려워하는 거죠. 다 바보들 아니죠. 근데 저희 다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훌륭한 분들이 오면 주목받습니다. 네. 마치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파리가 끼는 것처럼 있잖아요. 예. 막 오거든요. 그러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예. 진짜 피곤해지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네. 하지만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 기회 될 수 있죠. 파리 모아서 박멸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저희 집이 크게 뭐 빛이 안 나는데 장점이 뭐냐면 사는 저희가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그 별별 없는 아나빔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너무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죠. 하나님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를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돈도 벌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모습 볼 때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그런데 그럼에도 다른 점은 뭐냐면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래도 근처에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그런 데에게
우리 이런 장소와 우리 삶을 내놓길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종교가 많습니다. 사실 목사님 처음 오신 게 아니고요. 네, 그러시겠죠. 제 집은 피장모 씨가 올 때 자기 신분 안 밝힙니다. 전화번호만 말합니다. 네. 그럼 방을 주거든요. 네. 나중에 보면은 목사님이었고, 네, 아니면은 개신교 신자도 있습니다. 있는데 불교 신자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집에 지금 수도 안에 저 한국 쪽에 소세지 방 있었죠. 소세지 오늘 보셨나요? 네, 네. 아, 이제 볼 예정입니다. 볼 겁니까? 그 위에 한 공간이 저희가 남는 공간이 있었어요. 근데 동네 여기에 그 그냥 반찬 봉사회라는 뭐 그런 팀이 있었나 봐요. 자원봉사팀인데 찾아와 가지고 그 저희 집에 공간 좀 있으니까 좀 이렇게 공간을 주면은 북을 주면은 자기들이 봉사하기 좋겠다고 아, 예. 예, 하길래 드렸거든요. 형태의 연구인대로 무상인대로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보살님이에요. 오시는 분들은 개신교 신자가 또 있습니다. 개신교 신자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 공간을 제공한 것 뿐인데 이분들이 편하게 와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야, 정말 손쉽게 사람들에게 요즘처럼 각박하고 돈돈돈돈 하는 곳에서 맞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그 사람 좋은 뜻만 보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 손해본 건 없습니다. 어차피 빈 공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이런 분도 오고 작년에는 동방 카톨릭 신자도 오고요. 그래서 또 다른 손님도 많이 오고 또 더탐사까지 오니까 제 생각이 아, 여기 이런데 여기는 정말 오아시스에는 아무나 올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쁜 사람도 올 수 있습니다. 강도도 올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도 아니 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뜻이 안 맞더라도 좌우지가 한 가지는 있겠죠. 우리 보면 느끼는 게 이겁니다. 이게 딱 드는 생각이 왜 살까 이렇게 하나님 때문이겠죠. 하나님 떠오르면 그 다음 당연히 문제가 이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든 영원한 생명이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희생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비록 여기서 열심히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안 둔다. 희망을 주는데 완전히 희망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탐사가 아무리 탐사해봤자 아니면 아무리 좋은 일 해봤자 세상 사람 안 바뀌고 답답합니다 사실은. 하지만 세상 사람 지치잖아요. 우리는 안 지칩니다. 처음부터 포기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안 꺼지는 불이죠. 네. 너무 말이 많았네요. 아, 기도하러 갔더니 5분 남았습니다. 아, 네. 다음에 또 오십시오.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푸른바다님께서 원장님 너무 아름다워요. 아, 정말 그런 게 나와요? 네. 실시간 댓글로 다 봅니다. 아, 그리고 송윤리아님께서는 원장 수사님 훌륭하세요. 정말 그것은 오아시스네요. 네. 여러분들도 네,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와보셔도 또 너무 또 모랄 몰려가지고 오진 마시고 한 번쯤 와셔도 좋은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오아시스니까 목마른 분은 전부 이리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이. 갑자기 알겠는데 하루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선생님 너무 신기하네. 아니 저기 뭐 소세지빵 아 소세지 가야지 가야지 소세지 가야지 있어요 돌에 새긴 감자 소세지 먹으러 갈 수 있어요? 그럴까요? 지금 예. 좀 있으면 기도 시간이니까 빨리 아 그래? 그래? 기도 시간이시구나 저 몇 시에 기도 소세지는 저희도 일단 저희끼리 먹고 제가 아, 나중에 녹화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독일도 못 가봤는데 독일 소세지라도 먹어봐야지 네 나도 독일 소세지에 청양고추 청양고추 들어있는 그 소세지 찾아갈 수 있어요? 배즙 그다음에 네. 소시지 살려면 어떻게 사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 안 가르쳐 드리려고요. 아니 팔 것도 없대잖아요. 우리가 먼저 먹고 난 다음에 팔려고. 방송에 감독님 단독샷이에요. 지금 방송 나가요? 네. 지금 방송 나가고 있어. 어디에도 나가나요? 어디에도 다 나가요. 아 그래요? 아 콧물이 많이 납니다. 아 이거
예전에 어느 수녀님이 네. 제가 산책하는 뒷 모습을 사진을 몰래 찍었어요. 아니 네. 어디다가?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작품 잘 받으셨겠네. 아무래도 이제 찍힌 사진 하나가 있어요. 여기에 비육관인데 여기 덕분에 밥 먹는 게 좋아요. 꽃피곤 하는데 이제 참아요. 근데 하셨는데 어떻게 정말 여기 잘 자리 잡으셨네요. 여기가 이제 네. 잘 잡히게 됐는데 찾다 보니까 여기가 원래가 이제 바오로 병원장, 바오로 병원장 하시던 분의 네. 부인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네딕트교회가 이렇게 와서 조금 장소를 찾는데 그분이 기증을 했죠. 저희들한테 베네딕트교회가 와서 네. 이렇게 인정을 도운 거예요. 뜻을 소리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저희들 그런 거 아니면 이런 걸 가질 수 없어요. 아, 기증받으신 거군요. 사찰도 뭐 그렇듯이.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땅값이 그때만큼 비싸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예, 원래 이게 등치가 큰 게 아니었고, 그분이 그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땅을 이렇게 일거세 키운 거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키젤 회사 이름이고 악종 조심하세요. 페어레슨 개파 이거 다칩니다. 위험. 독일말 쓰면 니스트 인덴티스트 그라피 이거 잡지 말라 그랬어요. 독일서 가져온 키젤 같아요. 그렇죠? 아 독일에서 이제 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선교 목적으로 왔어요. 아, 옛날에 그 백세주 배상면 씨가 와서 이게 그 신자분이시거든요. 부로했어요. 이런 기계를 보고 배상면주가 그 원래 왜 하시던 거. 화요일 날 그 고기를 신자분이 이렇게 그 자기 이렇게 그런 일들 하기도 갖다 주면 화요일 날 갖다 주면 수요일 날 이제 고기를 잘게 썰어서 쓰러진 그 재료를 여기 이제 갈아주는 거네. 여기서 갈아가지고 이게 손으로 여기다 이제 고기를 넣어서 그 고기를 이렇게. 예, 쭉 이렇게 하면 이제 제품이 나오게 되죠. 제품 나오면 삶아가지고, 네. 여기다 이제 말려서 라벨을 붙여드리고, 안쪽에 이제 이게 보관을 하죠. 와. 오, 소세지도. 예. 만들어진 거. 우리 사장님도 이제 이런데 취미가 있어가지고 육포, 네. 돼지 고기로 한 육포가 오늘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고기를 계시던 분들은 연기고기라고 그래서 뭐라 하지 뭐 훈제 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셔서 네. 저 구경 온 사람 다 가져가도 됩니까? 형이 나는 뭐라고 아니 지금 카메라 나가는 게 일부러 욕을 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이대로 먹는 건 아니죠? 그대로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 자체로 드시는데 네. 저희들한테 나심 식사 때 이렇게 그냥 저희들은 슬라이스로 잘라서 이렇게 한쪽씩 합니다, 수사님들. 아, 네. 그럼 더탐새 사가지고 좀 나누겠네. 무쇠 만지세요. 더탐사 식구들이 지금 안 오신 분들이 우리 강진구 기자님하고 네. 몇 분이나 계시나요? 박재용 기자님이라고 있죠. 권지영 기자님 아직 안 오셨군요. 네. 독일식 소세지는 뭐가 다른 거예요? 예? 예. 청양고추 아까 들어오고. 그렇죠. 네. 와. 오, 탱글탱글해. 오, 이야, 이래? 감독님, 저 독일 소세지를 독일 유학 출신인 김근서가 먹고 있는 걸 한번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근데 원래 독일에서 먹었던 분이잖아요. 독일어로 맛있어요. 네. 독일어로 감상을 말씀해 주세요. 독일어? 갑자기 독일어. Es sehr lecker. Sehr lecker. 아주 맛있습니다. 단케, 단케. 단케 와, 근데 원래 독일 소세지가 있네요.
예, 좋아요. 조기철 선생님 예. 또 다행이에요. 아니, 갈수록 잘 자르고 계셔. 제가 좀 좋아지. 제가 너무 이렇게 크게 했나 봐요. 보통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데 맞아요. 아니 좋습니다. 모양 낸다고 길게 했더니 자꾸 길어지네. 아니 원래 전문가들은 어슷슬게 해요. 비슷한데. 오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톱 좀 잡으려다 잘하셨어요. 이 독일 소세지인데 지금 돼지고기는 국산이 한국산이에요. 독일 게 아니고 국산이고 전부 국산재를 쓰네요. 보니까. 고추, 청양고추 쓰고 있고 기술만 독일 거, 기계 독일도 예, 재료는 전 국산입니다. 감독님 맛이 어떠세요? 맛 좋죠? 벌써 이거 싸가지 이거 지금 이거 올리려고 하는데 오류가 나가지고 제가 이거 그 사시는 방법 올려놓을게요. 전화 주문하셔야 돼요. 땡큐 먹으세요. 잡았어. 그래서 우리가 맛은 이 얘기 좀 되잖아요. 그죠? 맛있습니다. 여기는 그 독일에서 소세지 만드는 걸 공부하신 수사님께서 만드시고 기계는 전부 독일산이고 재료는 전부 한국산이에요. 네. 시중보다 훨씬 싸고요. 품질 좋고. 재영 감독님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시죠. 아, 근데 그럼 먹방을 해야 되겠네. 담백한가요? 아, 이런. 아 있지. 아 그럼 됐네. 이때요. 다음에 오면 되겠네. 백꽃 오얀 백꽃 비무려. 뭐랄까 일단 탱글탱글해요. 아 그래요. 탱글탱글하고 그리고 청양고추 아까 말씀하셔서 약간 매콤한 맛이 약간 있죠. 들어가 있고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소시지하고 다른 좀 끝이 약간 그런 매콤하면 더 깔끔한 맛이 생기잖아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다 먹겠다. 제가 독일에서 먹은 소시지하고 이 소시지 비교해보면 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국내에서 만든 다른 소시지보다 양이 찰져요. 아, 그리고 국내, 내용물이 탄탄하다. 일반 국내 소시지하고는 달라요. 그 국내 소시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섞은 게 있어요. 뭔가 섞어진 느낌인데 이거는 섞은 느낌이 없어. 찰죠. 예, 예, 알차. 예, 예. 예, 알 진짜 알차. 저는 네. 독일에서 8년째 유학했기 때문에 소세지를 많이 먹었어요. 독일 기숙사에서 독일 학생들로 살아가지고 그런데 참 품질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일단 싸요. 뭔가 진짜 좀 달라. 네. 적당히 적절하고 딱 좋아요. 저도 사가야겠다. 아, 못 먹겠다. 아, 진짜. 응? 여기 싹 그냥 아, 이런 거는 다 타러 먹게 생겼네. 여기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다 타는 자리 일로 옮겨야겠네. 하시면 될 것 같고 하루에 생산량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4, 50개 정도 있으니까 이 작은 거는 조금 더 저렴하겠죠. 작은 거 만 원. 저거 아, 보시면 이거... 사이즈가 이렇게 다른데요. 작은 거 만 원, 큰 거 15,000원 이렇게 다릅니다. 작은 거 만 원, 15,000원. 맛은 훌륭하다. 좋네요. 그리고 먹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저희 점사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럴 거예요. 네. 지금 우리 냉장고 확인은 좀 없잖아요. 네. 전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 건 신경 씁니다. 맛있네요. 냄새 안 날 거.